피플인사이드, 오늘은 이무진 광주 서구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그동안 주민 주도 행정 그리고 주민 자치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추셨는데 그동안의 네. 사업 결과를 자체 평가해보자면 어떨까요? 네, 민선 3기 6년, 3년 동안 저는 민선 6기 3년 동안 저는 두 가지 분야에 역점을 두고 구정을 추진해왔습니다. 예. 하나는 지역의 이 낡은 그런 관행과 문화를 개선해서 지역의 공직사회 또 지역사회 등의 역량과 경쟁력을 강화시키자 하는 이게 하나였고요. 또 하나는 지역의 장래에 대해서 꿈과 희망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문화, 환경, 경제 등 여러 분야에 걸쳐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완성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는 그런 명품 도시 만들기 이 두 측면에 역점을 뒀는데요. 네. 지난 3년 동안 우리 지역 공직자 그리고 지역 지도자, 주민 등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예. 아주 많은 변화와 성과를 거뒀다고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약 300회 가까운 각종 평가에서 상도 받고 또 약 550억 원의 예산도 확보하는 이런 일이 있었고요. 특히 이 전국 최고의 복지 모델을 만들었다는 점, 또 보건 분야에서 5년 연속 1위 평가를 받았고 세정 분야도 3년 연속 1위 평가를 받았고요. 예. 그 밖에 셀 수 없이 많은 그런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지역사회에서 아무래도 복지 안정망 구축을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서구청만의 좀 복지 정책 특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민선 6기의 가장 큰 성과라고도 할 수 있는 우리 서구만의 복지 시스템을 갖춘 건데요. 작년부터 금년 현재까지 약 전국에서 180개 자치단체에서 약 5천 명 정도가 많은 공직자, 주민, 지도자들이 우리 서구를 벤치마킹하러 다녀갔거든요. 네. 그 핵심은 뭐냐면 우리 지역민들이 서로 이웃 간에 돕는 그런 상부상조 공동체 정신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런 시스템과 이제 문화를 우리 지역에 정착시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크게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 핵심 시책이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 동네 소천사 동보장협의체 활동이고요. 또 하나는 굿단위에서 하는 우리 서구민 한 가족 나눔 운동 이렇게 되겠는데요. 네. 그 전자 동보장협의체 활동은 동마다 자발적으로 이웃을 돕고 또 어려운 사람을 찾아서 지원하는 이런 조직을 만들어가지고요. 그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기획하고 또 후원자도 관리하고 또 사업을 집행하는 일체를 자율적으로 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이런 노력의 결과로 우리 서구 지역사회는 서로 따뜻한 이제 복지사회라고 복지사회를 향해서 이제 나가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우리 서구 복지의 특징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주민들이 주도하고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선다는 점입니다. 예. 또 하나는 전국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을 만큼 맞춤형이다. 어려운 분들한테 딱 그에 맞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맞춤형 시스템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웃 간의 따뜻한 정과 사랑을 베풀어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런 점에서 이 모델을 더 완전히 정착을 시켜서 전국 곳곳에 확산되도록 앞으로 노력해 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광주 서구의 경우에는 구도심과 신도심의 격차가 네. 좀 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구도심의 도시 재생 사업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우리 서구는 광주의 중심지이기는 합니다만은 말씀하신 대로 양동 지역이나 농성도, 광천동 지역 이런 지역들은 구도심 지역으로서 지금 많이 쇠락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상무지구나 금호 풍암지구 등 신도심하고 굉장히 격차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불균형을 완화시키고 또 구도심 지역에도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구도심 지역에 대한 도시 재생 사업을 활발히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재생사업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제일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이 정부 예산 지원을 받아가지고 현재의 주거 여건을 전반적으로
개선해가는 그런 도시 재생 사업, 좁은 의미의 재생 사업을 역점을 두고 있는데요. 지금 네 가지 큰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양삼동 발산불악 지역에 56억을 들여가지고 한 3년 동안 지금 주거 환경을 바꾸고 또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는 양동, 양삼동, 농성동 지역을 포괄해서 약 100억을 들여가지고 또 전반적인 그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또 양동 지역의 양동시장 위쪽에 노령 친화 샛들마을 사업이라고 해서요. 거기도 한 40억 원 정도가 투입되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요. 또 마지막으로 농성동 지역을 정말 자발적으로 주민들이 육성해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그 도시 공동체 중심의 재생 사업, 이것이 또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 도시 재건축 재개발 사업, 또 도시 주택 조합 사업, 또 전부터 공공 분야에 해왔던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등이 다양하게 추진되면서 구도심 지역도 사람이 살 수 있고 또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발전시켜 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예. 또 서구 공직사회를 깨끗하고 일 잘하는 전문가 집단으로 육성하겠다 이렇게 거듭 밝히셨는데요. 구체적인 이렇게 안이 있으신가요? 네. 공직사회는 지방자치행정에서 가장 주민으로부터 위임받아서 지역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을 발전시켜가는 그런 핵심적인 전문가 집단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공직자들이 어떻게 지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을 잘하느냐 하가 지역 발전은 아주 가장 관건이 되겠죠. 예. 우리 서구에서는 우리 공직사회, 서구 1,000명 가까운 공직자들이 그런 깨끗하고 일 잘하는 지방자치단체 만들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민선6기 들어서 많은 변화와 개혁을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예. 지역 가장 기본적인 인사나 재정이나 조직의 기본 질서를 바로 세우고 또 공무원들이 모두 전문가 집단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고 또 1,000명의 공직자들이 하나의 시스템으로서 종합적으로 일을 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또 무엇보다도 좋은 분위기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그러기 위해서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일과 휴식을 양립시키는 그런 노력에 각별히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요, 이번에는 청년 실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국가적으로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광주 서구에서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 또 일자리 만들기, 이것만큼 중요한 일이 없죠. 네. 사실 굿단위에서 그런 경제 문제에 대처하고 실업에 대처하기는 매우 구호했던 역량이 본래 열악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역량과 모든 열정을 다 모아서 단 한 자리라도 그런 면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가장 무엇보다도 서구 일자리 센터를 중심으로 고용에 대한 수요자, 기업이겠죠. 네. 또 공급자, 이제 청년 등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잘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만들어드리고 수급을 잘 조절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자리 박람회를 제가 와서 약 벌써 한 17번쯤 했는데요. 예.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수요 공급을 원활히 조절시키고요. 또 각종 면접이나 취업의 기회에 우리 행정에서 자꾸 뒷받침해서 함께 가서 동행 면접을 한다든지 알선을 한다든지 이런 등의 노력을 해서 지금까지 약 2천여 명이 취업이 좀 됐습니다. 그밖에 이제 우리 공공 분야, 구청 등 공공 분야에서도 되게 단기직입니다만은 젊은 층들이나 또 노인들이 취업해서 일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고요. 그다음에 특별히 이제 특별한 그 어떤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그런 전문 영역을 개척해 가지고 창업을 하게 한다든지 창직을 하게 하는 이런 활동들이 있습니다. 수가 많지는 않지만 지역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이라 해서
지역의 전문기관, 대학 등과 연계해서 그런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그 교육이 끝나면 자기가 창업을 하든지 취업을 하는 막 이런 활동.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회적 경제 체제를 만들어가면서 일자리를 만드는 이런 노력이 있습니다. 네. 우리 금년에 우리 서구에서는 각 동마다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을 적어도 하나씩은 만들자 해서 연초부터 이제 교육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약 15개 정도의 동이 반드시 한 기업을 만들겠다 해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있는데요. 지금 다섯 군데는 확정적이고요. 예. 한 나머지 10군데는 지금 법인을 만든다 한참 그걸 구체화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취업을 확대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모든 사업마다 이 지역 주민들이 참여를 해서 참 보기가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으론 또 가뭄과 우박 때문에 농민들이 좀 시름이 깊은 상황이긴 한데요. 예. 농번기에 보건소에 직접 이용하는 게 쉽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생업 때문에 바쁘기도 하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서구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네, 서구가 농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주로 이제 서창동 지역이 농촌이 좀 있고 유덕동이 약간 있습니다. 네. 이게 서창 쪽은 이제 약 25개 자연부락으로 형성돼 있어서 한참 지금 바쁜 철이거든요. 그래서 좀 몸이 불편해도 얼른 치료를 받거나 약을 받거나 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서창 주민센터에 보건지소가 있습니다. 예. 그 보건지소를 파견해 두고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동네마다 쭉 돌아다니면서 그런 그 불편을 받아서 약을 갖다 드리고 이렇게 하는 현장 서비스 체제를 갖추고 있고요. 네. 매일 공직자들 6시 근무입니다만은 한 2시간 더 연장 근무를 하면서 늦은 시간에 일 끝나고 오신 분들한테도 간단한 그런 처방을 해드리고 있고요. 우리 또 서구 보건소에서 수시로 현장에 나가서 그런 어려운 분들을 방역을 한달지 또는 어려운 분들을 상담을 해드린다할지 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또 이 서구가 국민통합 우수 사례에 선정됐다고 들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최근에 국민통합 위원회에서 모집하는 우수 사례 모집에 작년에 널리 보도가 됐습니다만은 상무 금요시장을 서로 합의에 의해서 상생 방식으로 인근에 이전해서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사례를 만든 적이 있는데 그 사례를 출품을 해서 이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무 금요시장은 우리 광주 한 도심에 참 질서를 확보한다. 또 그 어려운 분들의 생계에 다소 도움을 준다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점이 있어가지고 예. 네. 고충이 많았었습니다만은 거기서 노점을 하시는 분들은 오랫동안 해오던 걸 버리지 못하고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었고 또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구청에서는 뭔가 도심 한복판에 좀 질서도 회복해야 되겠다. 네. 이런 상충되는 관계가 있었습니다만은 오랫동안 협의도 하고 또 협상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단속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인내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예. 서로 합의에 의해서 상무 시민공원 옆으로 옮겨서 지금은 거기서 아주 질서 있고 쾌적한 가운데 노점들도 아주 만족해 하시고 네. 또 우리 지역 주민들도 이용하는 데 훨씬 편리하고 좋고 해서 상생을 모델을 한번 실현한 적이 있습니다. 예.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남은 임기 동안 풀어나갈 주요 현안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민선 6기를 아까 제가 서두에 두 가지 큰 축에서 일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기조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예. 우리 지역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공직사회, 지역사회 또 각 지역이 자생단체는 자생단체대로 자기의 역량을 키워서 네. 지역의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예. 힘을 키우자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의 미래를 내다보고 명품 도시를 만들어가자 이쪽인데요. 그걸 보다 더 고도화해 나가면서 우리 서구를 교육 명문 도시로 만들어서 차세대 인재를 키우는 이런 노력에 더욱더 중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